자, 이번 시간에는 이 override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다르게 얘기하면 재정의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override라는 것은 상속이라고 하는 이 객체 지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상속이라는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객체 지향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복잡해진 예,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하지만 override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는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자, override. override. 자, ride라는 것은 올라탄다라는 뜻입니다. 무엇무엇 위에 올라탄다 이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자,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이렇게 객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기능들은, 객체 안에 있는 기능들은 그것 하나하나가 말하자면 메소드의 형태로 존재하죠. 메소드가 기능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능 1은 메소드 1, 기능 2는 메소드 2가 되겠죠. 자, 요거까지는 그냥 객체 지향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데 이 새로운 객체가 아이고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객체의 기능을 물려받는다. 다시 말해서 상속관계가 있다 라고 한다면 요것을 이제 우리가 부모 객체라고 부르고 또는 슈퍼 객체라고도 하고 뭐 여러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객체는 자식 객체. 이게 제일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뭐 파생된 객체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아무튼 자식 객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요렇게 상속관계를 맺게 되면 자식 객체는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기능 즉 부모 객체가 갖고 있는 여기 있는 이두 개의 기능을 자식 객체가 그 코드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게 이제 바로 객체 지향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었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의 핵심적인 이야기인데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자식 객체가 부모 객체가 물려준 기능 2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사용되는 맥락에서는 그걸 좀 변형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자식 객체에 다시 기능 2, 즉 메소드를 똑같은 기능 2와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를 자식 객체에 정의하면 이렇게 자식 객체가 부모 객체에 어떤 특정한 기능을 재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override라고 하는 겁니다. 즉 자식 객체에 있는 기능 2가 부모 객체에 있는 기능 2를 올라탔다 라는 그런 뜻인 거죠. 재정의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내용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코드를 살펴보면서 override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코드를 하나하나 작성해 나가면서 오버라이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